오케이. 시험은 항상 여기서 치도록 해요. 오케이.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재현이 VM 공유 하기로 했어요. 오케이. 재현이,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봇.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가 내는 소리는 ra 그쵸? ra 그 다음에 얘는 ba 얘는 합치니까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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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그렇지 qui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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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는 방법 어떻게 되죠? 오케이, 다 좋았어. 다 좋았는데 Q는 절대로 혼자 다니는 일이 없어. Q는 항상 누구랑 다닌다? Q는 항상 U랑 같이 다녀. Q는 혼자 다니지 않고 항상 QU가 항상 같이 다녀야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QU는 항상 같이 다. 항상 같이 다녀. 영어에서는 영어 QU가 같이 안 다니면 그건 영어가 아니고 다른 나라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QU가 같이 다니면서 무슨 소리 낸다? Q가 되는 거야. Q. Q가 K, U가 U, U. 우 소리. QU는 항상 뭐 된다? Q가 돼요. 그럼 여기까지 Q 소리지, 그치? 얘가 Q. 그러면 ILT 소리 남았으니까 재현이가 한 대로 ILT 합치니까 뭐가 됐다? Quilt. Quilt. 오케이. 그 다음에 여왕은 Queen. 쓰는 법은 킥. 오케이. 소리가 Queen 이런 소리는 아니고 Queen. 그러면 쿠 소리 나는 게 누구였더라? 그렇지. PU가 아니고 QU 해야지. P하고 Q하고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얘는 P. 그 다음 구처럼 생긴 애들은 Q. 오케이. Q. 그 다음에 E 소리 나는 게 E, E가 E 소리 난 거예요. 여기까지 소리가 Queen. 그러면 얘는 누구겠어? N.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뭐가 된다? 이렇게 해야지 Queen이 되는 거지. Queen. Queen. 됐습니까? 오케이. Okay. QU가 Q 되는 걸 14호에서 배운 거예요. 14호 맞나? 그 다음에 바다는 C. 그렇죠. 그럼 어떻게 쓰면 될까? 오, 그렇죠. EA가 두 가지 소리 낸다 했죠? EA는 뭐가 되거나? E나? 그렇지. 잘 기억하고 있네요. EA. 여기서는 E가 됐네요. C. C. 근데 이런 단어도 있어. 영어에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이것도 똑같이 C라고 읽고, 이거는 무엇 무엇을 보다란 하다시야 이건 뭐뭐 하다란 식이고 이거는 C는 이 C는 이름시야 이름시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름시라고 그랬죠 바다 여기 명이라고 써 있는 게 이름시라는 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퀴즈 쓰는 방법은 Z, Z라고 발음하면 돼. G라고 하면 얘고, 입술을 동그랗게 하고, G 하면 얘고, 그 다음에 E 한 상태에서 Z, Z 하면 이건 우리가 보통 Z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지. Z는 아니고 Z야, Z. G, Z. G, Z. 소리가 달라. 잘 기억하고 있네요. 쓰는 방법. Quiz. Quiz.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Red. 쓰는 방법은 그렇죠. 아주 잘 기억하고 있네요. Red. Red. 오케이. 그 다음에 태양은 Sun. 쓰는 방법은? Oh, very good. 그렇죠. S. U가 내는 세 가지 소리 중에서 뭐가 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N이 니은돼서 Sun. 태양. Sun. 오케이. 그 다음에 모래는? 소리가 기억이 안 나나?
sad 아니고 거기에 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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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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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send 오케이 모래가 뭐다 send 그럼 쓰는 방법은 그렇죠 S-A-N-D send send 권투 선수 보면 뭐 이렇게 막 치는 거 있지 두드리는 거 그걸 보고 샌드백이라고 그래 샌드백 모래 주머니 샌드백 모래가 들어있는 백 주머니라서 샌드백 샌드 오케이 그 다음에 비는 소리가 잘 기억이 안 나나? 오케이 비 레인 비 레인 비 레인 비 레인 비 레인 레인 오케이 그래 소리가 이런 소리 나니까 레인 쓰는 방법은 R A I 그렇지 레인 이렇게 생겼죠 오케이 비 레인으로 알아두세요 레인 비 레인 오케이 그 다음에 앉다 sit 쓰는 방법은 그렇죠 예. 어렵지 않죠 sit sit 하다시에요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 뭐뭐 하다니까 하다시 이름시 어떤시 어디시 뭐라고요 하다시 이름시 어떤시 어찌시 오케이 순서대로 알아두세요 하다시 이름시 어떤시 어찌시 뭐뭐 하다라는 하다시하고 그 다음에 누구 또는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이름시 그 다음에 어떤 그 다음에 어찌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녀석은 하다시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조용한 그렇지 qu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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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quiet 한 번 더 그렇지 quiet 소리가 이런 소리 나네요 quiet quiet 어떻게 쓸까요? 이 친구가 골치 아프지 이야 이 E T 그래서 quiet quiet 됐습니까? quiet 이렇게 생겼어요 조용한 qu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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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듣고 따라해볼까? quiet 응? quiet 오케이 그래서 quiet 됐습니까? quiet 그 다음에 그렇죠 ring or ring 그래서 어떻게 쓰면 될까 그렇죠 ring 이렇게 생겼죠 ring 오케이 잘했습니다 시험 마무리하고 내고 패드 계속하세요